네. 네. 자, 일장배 인터뷰 오늘 네. 매우 어려운 이야기 하겠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를 어려운 분을 모셨죠. 어려운 이야기를 모시기 어려운 분을 그렇죠. 모셔서 매우 어렵게 할 거니까 오늘은 뭐 그냥 밥 좀 식사하러 가시려고 가시고 중간에 어렵다고 하기 없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어렵다고. 네. 뭐 한 앞으로 한 1, 2년만 인생 살고 이제 갈 거면 네. 모르고 살아도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3년 이상 사실 거면 이거 지급청산 결제 개념을 알고 사는 게 그럼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게 왜 어렵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떤 미디어도 다루지 않아요. 건드리면 어렵고 어려우면 시청률 뚝 떨어지거든. 저희는 애사심이 좀 부족해서 네. 뭐 시청률 떨어져도 뭐 용감하게 한번. 그래서 어려운 거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김학수 원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금융결제원. 뭐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셔야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금융 쪽인데 금융도 결제죠. 어려운데 결제도 어려워. 사실 알기 힘들어요. 근데 가족들도 모르죠. 아빠 뭐 어디 뭐 하는지 모르죠. 설명하다가 그냥 좋은 회사야. 사실 우리 매일 모든 우리 국민들은 매일매일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 저희가요? 뭔지 몰라서 그렇지. 예, 돈 보낼 때 네. 결제원의 금융결제망을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은행을 아니에요. 통해서 하잖아요. 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보내면 둘이 알아서 합니다. 뒤에는 다 그 금융결제원이 결제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 금융결제원의 영문 이름이 네. 코리아 파이낸셜 텔레커뮤니케이션 앤드 클리어링 인스티튜트입니다. 네.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파이낸셜 텔레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네. 금융통신이에요. 금융통신. 그러니까 뭐 통신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아, 왔다 갔다 금융에서 통신사가 뭐겠습니까? 여기 결제망이에요. 그 아. 결제망을 관리하는 회사. SKT 유무선 통신망을 관리하는 회사잖아요. 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제망을 관리하는 회사고 그 결제망을 통해서 돈이 오가고 네. 그리고 네. 결제망을 통해서 결제와 관련한 누가라는 그런 정보도 오가고 네. 그리고 결제망 들어갈 때 뭐 본인 인증한다든가 네. 이런 것도 그 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은행이 네. 신한은행한테 돈 보낼 때 네. 그냥 인터넷 KT 인터넷 라인으로 가지 않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드웨어적인 관리는 KT 인터넷망이겠지만은요. 네. KT 인터넷망은 아니죠. KT 망이지만 그 관리하는 주체가 바로 금융결제원이고 그 망이 금융결제망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 국가 기관 전산망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산망이죠. 예를 들면 둘이서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우리 둘이 그냥 왔다 쳐, 갔다 쳐 자기들끼리 짜고 치면 안 되니까 누군 금융결제원이 제대로 돈이 갔는지 뭐 안 갔는지 본다는 보니까. 의미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 인프라는 개별 은행이 하나하나 깔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은행권 그렇겠죠. 공통으로 그렇겠죠. 이 서비스를 갖다 인프라를 깔아주고 네. 은행을 대신해서 관리해주고 공동사업을 해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전산망입니다. 전산망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네. 이제 파이낸셜 텔리커뮤니케이션 그걸 네. 하고 하나 또 중요한 게 클리어링입니다. 이제 네. 이게 예. 복잡해지는데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입니다. 말 그대로. 청산. 사실 우리 지금 돈을 저한테 붙이면 은행 네. 하나은행에서 뭐, 네. 뭐 우리 은행 저한테 붙였다 네. 그러면 네. 뭐 얼마 딱 붙이고 우리끼리 개인 간의 거래는 그걸로 끝납니다. 네. 그러나 사실 모든 거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은행이 있잖아요. 네. 하나은행 우리 은행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매일매일 그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거래가 하루에 5천만 건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매일 모든 거래를 갖다 금융기관 은행들끼리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과부하가 벌릴 뿐더러 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루 거래를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요. 그래서 5천만 건이 아니라 단 한 건으로 내가 너한테 차액으로 50만 원만 주면 돼. 아하. 이런 거 갖다가 하는 게 청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은행 간에 최종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네. 네트워크, 그 우리가 금융 결제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 돈을 다 계산을 해서 아하. 최종적으로 너는 너한테 얼마 주고 너는 너한테 얼마 주고 이거 갖다가 이거 갖다 계산서를 냅니다. 이게 청산입니다. 그런 다음에
청산이 있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결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세틀먼트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청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결제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개인간의 지급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거 갖다 다 청산을 해서 예. 금융기관간에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얼마씩 주고받아.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 일이 여기서 하는 일이다. 그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 아. 예. 좀 알아 이해한 표정인데? 나 좀 약간 이해했어. 나 약간 이해했어. 설명해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본 은행들이 하루에 만다틀리나 보세요. 네. 만다틀리나 보세요. 제가 네. 이해한 바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예를 들면 10원 보내 100원 보내고 뭐 50원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은행들끼리 주고 받은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지들끼리 주고 받아 은행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보내라고 하면 아, 그러니까 누가 안승찬의 신한은행에서 이준의 하나은행으로 뭐 100원을 갔다. 100원을 보낼 게 있어요. 100만 원. 아, 그 100만 원. 100만 원이 가고 또 이쪽 은행에서 일로 오는 게 50만 원이 왔다. 그러면 갈 때 100만 원, 올 때 5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100만 원, 50만 원씩 왔다 갔다 척 치고 아. 남은 50만 원만 네, 결제하자. 50만 와, 원만 정확합니다. 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하는 거. 오늘 그럼 하나은행 결제원에 좀 이렇게 지원해 보십시오. 그게 청산이다.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네. 돈을 많은 여러 사람이 보냈을 거고 네. 신한은행에서 거꾸로 하나은행으로 네. 보낸 사람도 네. 많이 있을 테니 네. 그거 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밤에 우연히 오늘은 더 똑같아. 오, 예, 그럼 주고받은 돈이 없는 거예요. 말고 없어. 네. 아 여기서 네. 2,542만 4천 원을 하나은행이 신한은행에 주면 양쪽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셈이다. 네.라고 네. 하면 그것만 주고 그것만 끝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편리하냐. 네, 그게 편리한 거죠. 거래 건수를 굉장히 줄일 수 있어서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을 게 2,542만 원이다라고 계산하는 게 청산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청산이고. 그리고 실제로 2,540만 원만 내놔. 그래서 오는 그렇죠. 게 결제예요? 그게 결제인데 이제 그거는 어디를 통해서 가냐면 은행의 은행. 즉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앙은행의 은행들의 계좌가 다 있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2,540 얼마를 여기서 일로 이체를 해줍니다. 자기들끼리 끊습니다. 오가는 건 아니라. 게 아니고. 그렇죠. 중앙은행에다 얘기해서. 한국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네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국은행 즉 저기 저 우리 신한은행 있는 계좌 중에 2,400 얼마를 하나은행으로 보내. 잘했어. 퇴근해 이제. 이거 그렇죠. 한다는 거죠. 아. 저희는 뭐 A은행 즉 뭐 하나은행이나 네. 우리은행의 클라이언트고 네.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는 거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밤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하죠? 예. 네. 안 되잖아요. 합니다. 밤 12시에. 그래, 그래서 그때 뭐 보내려고 하면 그렇게 안 돼 그거. 그걸 항상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12시에서 12시 제가 반. 보통 퇴근하고 들어가서 뭐 좀 하려고 해서 할 거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쓰레기 버리고 와서 아 맞다 돈 좀 보내야 된다 싶어서 보내면 그때가 꼭 12시 10분이야. 그러면 12시 밖까지 안 돼. 그래서 네. 알겠어요. 좀 이해했어요. 금융결제원이 그 일을 한다. 청산과 네. 결제. 아 그건 이해했어요. 결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한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110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어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음이 이렇게 이제 은행 간에 교환이 됐잖아요. 네, 그 그렇죠. 교환을 하는 장소가 금융결제망이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 네, 데스크가 네. 결제망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서로 어음을 주고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니다. 그게 청산이죠.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다. 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은행들끼리 하라고 하면 될 거고 감독만 하시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아닙니다.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아니, 그걸 해주죠? 은행들이 그냥 은행들이 장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하고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주고받으라 하고 이걸 중앙은행에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평소에 은행들끼리 막 안승찬이 이준호한테 이준호가 또 누구한테 이거를 다 금융결제원이 그럼 하루 종일 그렇죠. 저희는 갖고 있다가 거래 기록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거 갖다 다 더해주고 빼주고 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갖다가 주원에 주는 거죠. 모든 거래를 다 알고 있겠네요, 그러면? 은행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래는 저희를 금융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죠, 그럼 저희가. 예. 그럼 은행도 그럼 금융결제원에서 야 너희들이 2,500만 원 얘네한테 줘야 돼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가 얼마 줘야 되는 건지 모르네요. 뭐.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다 해주고 물론 뭐 나중에 검증은 하겠죠. 이것도 맞느냐 틀리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크로스 체크는 해봐야 되는 거죠. 엄청 큰 컴퓨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전산망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오,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신다. 네. 네. 어. 좀 빨리 좀 해주세요. 한 12시 한 10분쯤 끝내주세요. 좀 해봐야죠. 아,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시고 주로. 네. 네네. 그런데 요즘에 이 금융결제원을 놓고 몇 가지 좀 법이 있는 거, 전자금융거래법, 예. 전금법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 야 이거 법을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다라든가 네. 뭐 좀 보강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네. 개정안을 보면은 지금 빅테크들 지금 이제 페이 업체들이죠. 네. 페이 업체들이 이제 은행들 같이 규제가 세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가 그 내부 거래 같은 거, 외부 거래는 이제 또 뭐 그 캐시아웃 하면서 금융 결제원의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자기들끼리 주고 안에서 뭐 네이버면 네이버, 카카오면 카카오 안에서 주고받는 거래는 기록이 안 남거든요. 모르죠. 예,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갖다 좀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이거 갖다가 금융 결제원이라는 곳이 이거 갖다 기록을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 이런 안을 이제 국회에 올라와 있고요. 예. 이걸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 결제원 업무가 이게 어떻게 되면 또 이게 소관이 어디냐 뭐 이런 문제가 조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논쟁의 중심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네이버 페이가 제가 예를 들면 충전해 놓은 게 20만 원이 있고 네네. 안승찬 기자가 충전해 놓은 게 뭐 25만 원이 있는데 네. 안승찬 기자 그중에 10만 원 포인트를 저한테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송금할 수 있죠. 송금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네이버 전산팀이 안승찬, 이진우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이버 전산팀만 알죠. 알죠. 다른 사람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밖에서 모릅니다. 그거는. 예, 예, 예. 밖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위는 그거 갖다 이제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갖다 좀 열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는 방법이 은행들은 사실 굉장히 규율이 세잖아요. 예. 내부 통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걸 다 저기 하는데 아직 그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페이 이런 데는 네. 금융권만큼의 규제 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럼 금융권 은행만큼 규율 체계를 가져갈 거냐?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네. 꼭 그럴 필요 없이 규율은 지금 은행처럼 안 하는 대신에 기록만이라도 좀 투명하게 하면 어떻겠냐? 사후적으로라도 검증하게. 그렇죠. 그걸 바깥에 그러면 누가 좀 적어놓자.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신한은행 안승찬 기자 계좌에서 네. 신한은행 이진우 계좌로 15만 원이 넘어갈 때도 그거는 저희는 몰라요. 똑같이 모르잖아요. 그거야. 모르는데 근데 예. 이제 예. 은행들은 네. 어떠냐면 은행들은 사실 굉장히 엄격한 어떤 감독을 받고 있잖아요. 누구의 감독을?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규율체가 엄격해요. 그리고 네. 내부 감사도 굉장히 그런 디스플린이 굉장히 세요. 네. 네이버도 나름 세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법규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네이버가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거기도 투명하게 유지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워낙 이제 많이 쓰니까. 지금 그러면 네이버 페이라든가 카카오 페이 이게 받고 있는 법은 뭐 어떤 규제로 받고 있는 지금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만큼 규제가 있는 법은 아니에요. 굉장히 규제가 적고 예.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이 업을 갖다가 활성화시키자 하는 취지로 제가 만들어졌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더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금법에서는 예전에야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해봐야 몇 개 돼? 네. 자기들끼리 네. 한 소꿉장난이지. 네. 그렇죠. 니들이 알아서 하고 잘 치워? 이러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감독하고 네. 싶은 거죠. 네.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소비자 보호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네.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게 가장 큰 초점이에요. 그 네. 법에서. 그럼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강화를 할 거냐? 예. 세 가지 3종 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일단 그 고객의 그 예탁금 있잖아요. 예. 그 페이 네. 예탁금을 예. 외부 기관에 맡기자. 즉 에스크로 카운트를 하든지. 그래, 나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예. 생각해요. 외부에 그렇죠. 맡기자. 내부에 직접. 자기 두면 그거 예. 월급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받은 돈은 밖에다 놓아라. 예, 의무화하자 이거죠. 그거 하나.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기록을 갖다가 너희들이만 적지 말고 밖에 기관도 좀 적자. 기록을 남기자. 기록을 남겨자. 아, 네이버 포인트끼리 서로 이렇게 안기자고 왔다 갔다 예, 그렇죠. 하는 것도 예, 그런 것도 기록에 남기자. 내부 장부로만 쓰지 말고 어디다 밖에 어디.
밖에 이제 지금 그럼 이제 금융위원회는 금융 결제원을 생각하는 결제원, 거죠. 결제원에서 네, 결제원에서 그 갖다가 기록을 갖다 쭉 써라. 써라. 네. 그 다음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맡겨놓은 에스크로에 맡겨놓은 예탁금을 가지고 우선 네.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소비자 보호 3종 세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질서 있게 환급을 해주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뭐 의무화는 돼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없고. 다만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외부에 외부에 어느 정도 뭐 밖에다 예치를 해라 이런 거는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법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지켜지고 아니니까.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니, 저는 계속 예전부터도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예. 천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네. 그러면 그 돈은 갖고 있어 그 천억 원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지. 그렇죠. 고객이 그 천억 원 중에 일부를 와서 사서 뭐 소고기를 사갔다. 그러면서 고객한테 소고기 주고 그날 빼가야지. 그렇지. 이건 그대로 주고 있어야지. 네. 롯데백화점 상품권도 그렇고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네이버에다 페이로 20만 원 충전해 놨으면 그건 어딘가에 20만 원으로 항상 있어서 네. 항상 있어야지. 지금은 네. 이걸로 뭐 월급을 주는지 뭐 어디 뭐 회식을 하는지 지금 구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불어. 그러니까 이번에 머지 포인트가 그래서 폰지라고 하는 그렇죠. 게 네. 사실은 그게 진짜 위법이냐 아니냐가 종이 한 장 차이인 게 그냥 뭐 사람들 신뢰를 얻어가지고 하나씩 빼갔으면 그냥 롯데 상품권인 거고 한꺼번에 이놈들 이상한 놈들이 한꺼번에 빼나면 내줄 아마 롯데 상품권도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우리 돈을 찾아간다 그러면 돈 뭐, 없겠지 돈 없을걸요? 근데 아마? 없으면 안 되지 갖고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이 필요하다. 에스크로는 해놓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해놓고 있는데 그 에스크로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외부에다 빼놓도록 네. 법 만드는 게 법이고 근데 기록의 문제는 네이버 포인트끼리 서로 주고받는 안승찬이 이진우한테 15만 원 줬네? 네.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뇌물인가? 네. 뭐 아무튼 왔다 갔다 했네라고 하는 걸 외부에서도 감독기관이 볼 수 있게 기록하자는 건데 그렇죠. 네. 지금은 신한은행 안에서 아까 여쭤봤지만 신한은행의 안승찬 계좌에서 신한은행 이진우 계좌로 15만 원 넘어간 건 그건 외부로 공개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은행 내부에서 내부에서만 장부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겠죠. 네이버 페이도 장부가 지들은 있겠죠. 당연히. 있다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 네. 하면 나중에 뭐 그럼요. 안 되죠. 그러면 똑같은데 네. 왜 네이버 페이는 그 기록을 외부에서 보자고 하고 신한은행은 안 봐도 되게 해요. 사실 은행의 은행 라이센스가 진짜 얼마 따기 힘듭니까? 이게 네, 네. 굉장히 힘든 거죠. 은행은 네. 그만만치 라이센스를 따면 라이센스를 보호를 해주는 대신에 그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아주 엄격합니다. 네. 건전성 규제, 뭔 이렇게 해라. 심지어 시시콜콜하게 너무나 세세해서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그런 것 때문에 은행은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외부에서 외부의 눈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은행은 또 내부 감사 제도 같은 게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데 과연 물론 네이버도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 어차피 있어요. 어차피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도 각자 알아서 그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네. 그러면은 네이버에 그럼 똑같은 수준의 감독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금감원이 들여다보나. 예, 들여다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규제의 비용. 그런 네. 걸 최소화하면서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걸 갖다 고민 끝에 선택했던 게 외부의 기록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하자는 건 네이버에서도 당연히 뭐 안승찬 포인트에서 이진우 포인트로 가면 나름대로 기록을 남길 텐데 그럼요. 거기 남겨야죠. 기록을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렇죠. 밖에서도 그걸 갖다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 결정원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보고 뭐 당국이 보고 싶으면 그렇죠. 보고. 당국이 보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거에 입각해서 볼 수 있게 하자. 예, 이게 라이센스가 진짜 아니어서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은행은 맞습니다. 은행 인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은행은 가서 금감원이 보자 그러면 예 하고 주는데 여기는 네이버는 가서 보자 그러면 왜? Who are you?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도 볼 수 있게 좀 빼놓자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죠. 아, 예, 그래서 금감원이 네이버를 감독하든가 어. 아니면 감독권을 안 줄 거면 평소에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빼놓든가. 아, 그건 뭐 또.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도 반대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 안승찬이 이진호한테 15만 포인트 줄 수도 있고 네. 아마 이진호가 삥 뜯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게 정글의 법칙이지 어. 뭐 그걸 왜 외부에서 보냐 어. 어, 그 개인정보 사생활 아니냐 그런 반론이 좀 있죠. 뭐 이제 사생활 예 그렇죠. 뭐 사, 그래서 때로는 이게 빅브라더 얘기도 조금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한쪽에서 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것까지 다 알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럼 이제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금융결제원이라는 곳이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상하게 쓴다 그러면 진짜 안 되겠죠. 그럴, 네. 그럴 기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또 통제 장치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통제 장치도 있습니다 법에.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전제 하에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고 일정한 조건 하에 즉 감독 당국의 요청이 있다든가 그럴 때만 이 기록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관리가 돼야 된다. 네, 그럼요. 그러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들도 이번 기회에 그냥 다 까자 같이 기록을. 신한은행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래도 지금은 언제든지 금감원이 가서 보자 지금 보는데 사실 거기는 네. 그런 어떤 장부를 유지하고 있고 감독원이 내놔라 그러면 다 줘요. 이미 오픈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오픈을 하려면 하도 아, 근데 하라면 또 안 주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좀 달라고 이제 그런 어떤 은행 수준의 감독 체계와 그런 어떤 검사 체계보다는 네. 간접적인 그런 어떤 기록 네. 기록을 통해서 네. 어,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효과를 거두자. 뭐 결국은 기록이란 게 무섭잖아요. 네. 네. 일종의 회계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예. 아니 들어보면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제 뭐 게다가 이제 당연히 뭐 이렇게 3종 세트가 되면 소비자들이 점점 이런 이제 일종의 포인트나 페이 같은 거 많이 쓰게 될 텐데 당연히 소비자 보호 쪽에서는 강화되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제가 하여튼 듣기로는 이 정금법 개정안 관련해서 한국은행하고도 약간 좀 옥신각신 한 게 있었다. 그것 때문에 법이 잘 또 통과가 안 됐다. 뭐 그런 게 있던데 한국은행하고는 무슨 쟁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한국은행도 뭐 소비자를 당연히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예. 원론적인 것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예. 방법론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 가지를 예. 금융위에서는 지금 예. 얘기하고 있다는데 어, 외부에 예탁하고 네. 또 우선 변제권만 주면 됐지 굳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거기가 쟁점이군요. 예, 물론 아.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귀향 제도를 만들면은 어차피 만들 것 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게 에스크로도 하고 그렇죠. 에스크로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보고 남기고. 그걸 보고 돌려줘야 되는데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돌려줄까 기록이 잘 돼 있고 돌려주면 되는데 혹시라도 안 해서 이거 장난을 쳤다 그러면은 안 되니까 장난도 미연에 방지하고 네. 그거 입각해서 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보다 제도를 만들 거 좀 철저하게 만들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은 에스크로는 하고 그 대신 기록 남기는 건 하지 말자는 입장입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하느냐 이제 이런 걸로 저는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안 그래도 그걸 하면 개인 정보가 침해된다. 뭐 이제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던데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결제라는 게 이렇게 기존의 은행 간에 결제하는 게 금융결제원에서 청산하고 결제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도장 꽝꽝 찍어주는 사람이 결국 한국은행인 거잖아요 지금도. 도장을 은행 가서 이렇게 가라 하면 마지막으로 가는 사람이 한국은행.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틀먼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거기에 계좌가 있으니까.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어, 한국은행 돈이 여기서 보내줘. 그렇죠. 돈이 네. 오고 가
봐야 되잖아요. 그게 예. 없으면 돈이 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예를 들어서 그게 없으면 다른 은행이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세틀먼트 뱅크란 게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유동성을 책임지고 공급을 해주니까. 그 은행들이 각자의 계좌를 중앙은행에다 하나 만들어놔서 그렇죠. 은행들 사이에 돈 보낼 때는 그 중앙은행 계좌에서 돌려라. 돌려라 그거죠. 그 얘기죠.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그 드문 경우긴 하지만은 예. 은행 특정 은행이 결제 은행을 할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뭐 예, 논리적으로. 제가 해도 되죠. 아니 근데 밤 12시 내가 또 아니 내가 해도 되지. 그 뭐 밤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지. 지금 예를 들면 은행들은 어쨌든 한국은행의 하나은행 계좌, KB국민은행 계좌가 있어서 이제 결국은 돈이 왔다 가는 게 한국은행이 다 보시 금융결제원도 당연히 그 망을 통해서 보는 거고 한국은행이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최종. 당연히 하죠. 예. 예를 들면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페이에서 네. 가는 것도 네이버페이끼리 가는 거 혹은 네이버페이에서 그럼 네이버페이와에서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도 한국은행이 뭐 한국은행 있어요? 한국은행 몰라요. 네이버페이에서 카카오페이로 돈 못 보내. 그러니까 이제 못 보내는데 못 보내는구나. 한국은행은 그런 세세한 내용을 몰라요. 쿠페이를 네이버 쇼핑에서 쓸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저희가 한국은행에 주는 건 최종적으로 A은행에서 B은행이 얼마 주고받아 이것만 주는 거지 네. 세세한 그 그러네요. 기록은 주질 않는 거죠. 그 기록은 저희만 또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네. 다 이제 뭔가 이게 지금은 니들은 세상에서 없어질 거고 우리가 세상을 장악할 거야 라고 다들 생각하니까 카카오는 카카오끼리만 하고 네이버는 네이버끼리만 하고 쿠팡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그리고 이제 우리 당국이 보기에 야 니네도 좀 컸고 니네도 좀 컸으니까 일단 감독 받아 라고 해서 각각이 감독이 되면 네. 자기들끼리 돌릴 거예요. 쿠페이 3,000 포인트로 네이버 포인트로 바꾸기도 그게 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예, 될 거예요. 그게 사실 은행들끼리도 처음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처음 생긴 게 1600년대 후반에 은행이 태어났어요. 네. 은행이 하나 아니고 한 두 개쯤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A 은행에서 B 은행 그 돈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시스템이 완성되냐면 은행들끼리 거래되는 청산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예요. 즉 결제원 같은 데가 네. 나타나서 예, 은행들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얼마 주고 얼마 받고 해서 하니까 네. 비로소 은행 예금이 어떻게 보면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페이도 몰라요. 나중에 페이들끼리 청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타나면은 결국 페이도 화폐로 쓸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었네. 결과적으로 뭣도 모르고 던지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결제 시스템이 그렇게 변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혁신이고 이러한 혁신을 갖다 어떻게 뒷받침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청산 시스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나오니까 뭔가 설명 잘하신다. 그러니까요. 야, 뭐 잘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이렇게 이제 그 높은 분 모시고 오면 설명이 네. 잘 되는 이유가 네. 사실은 그 중간 관리자들이 설명을 못하는 건 아닌데 중간 관리자는 아, 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아, 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서 머릿속이 복잡해. 왜냐하면 가면 원장님한테 혼나니까. 근데 원장님이 나오시니까 원장님은 혼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거 이 전금법을 놓고 금융위와 한은의 의견이 다른 게 그러니까 금융위는 말씀하신 대로 기록도 남기라는 거고 하느는 야 그 기록까지 남기면 프라이버시 침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이제 얘기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분들은 그래 하느의 의견이 맞다고 할 수도 있고 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야 하는 김에 다 기록도 남기지 뭐 꿀리면 왜 안 남겨? 라고 하는 거니까 뭐 토론은 있을 수 있으나 둘 싸움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하던데 그게 이제 그 왜 그래요? 그게 있습니다. 이제 그 청산을 지금 이제 결제원이 하고 빅테크들의 네. 청산도 네. 이제 앞으로 하게 된다. 네. 그럼 이제 결제원이 결제원에 대해서 혹시 이제 금융위가 감독을 하게 되지 않겠냐. 그럼 네. 한국은행은 이제 지금 전체 결제 시스템의 일환 속에서 금융 결제원을 보고 한국은행하고 업무 코워크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혹시 또 이게
그런 수단으로 활용 악용되진 않겠느냐 이런 걸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지금 토론과 논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록을 남기면 청산 결정 후 자체가 뭔가 이제 기록을 남긴다는 이유로 감독 업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은 청산 결정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 하고 야 오지 마 오지 마. 감독할 일 있으면 너희들이 출동해 은행으로. 뭐 하여튼 우리는 이것만 갖고 우리 하는 거야.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만 돼. 지금은 앞으로는 여기 기록이 다 있으니까 매번 이거를 기록이 있으니까 감독 목적으로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아 이게 싫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싫다기보다는 이제 혹시나 네. 한국은행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지급 결제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이것이 독립성을 해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다 뭐 예, 알겠어요. 소개시켜 드리긴 어렵지만 여기서 예. 원장님한테 여쭤보면 네. 안 돼. 이제 네. 여기까지 해야지. 근데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어. 원장님 지금은 이제 금융결제원이 공무원은 아니죠? 아 공무원 아니죠. 공무원은 아니고 네. 민간인. 네. 근데 민간이라고 볼 수 있네요. 민간입니다. 민간. 한국은행도 공무원이 아니에요. 한국은행도 공무원 그러네. 금감원도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아니죠. 네. 금융결제원도 그렇긴 한데 예전에 공무원이신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금융위원회에 네. 계셨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면 아니 말 나온 김에 그럼 금융결제원은 은행들한테 돈을 조금씩 받습니까? 야, 그 법적인 아이 좋은 질문 많이 한다 오늘. 은행들한테 받죠. 회비를 받아요. 우리는 비영리 법인이에요. 근데 이제 회비를 저희는 그러니까 아까 은행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서비스를 그렇죠. 예, 서비스고 결제망을 통해서 예. 은행들이 이제 돈을 주고 받고 그러잖아요. 예. 그 이제 거기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수수료를 갖다 문 앞에서 받는 게 아니라 네. 문 앞에서 받으면 주식회사가 돼야 될 거예요. 예. 문 뒤에서 받아요. 우리가 돈을 얼마 썼으니까 이렇게 이용 실적별로 얼마씩 내자. 우린 마진 없이. 그게 비영리법인이에요, 저희는. 아, 네. 비영리법인을 네. 이용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네. 나눠서 예, 예. 나눠서 낼 때 이렇게 이용 실적별로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나눠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비죠. 법적으로는 회비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농담 삼아 우리는 문 뒤에서 회비 받고 저 수수료 받고 어디 또 예탁결제원 같은 데는 거기는 주식회사예요. 네. 거기 문 앞에서 네. 회비로 받고 그런 차이가 또 있군요. 오늘 심오한 거 알았네. 이게 우리가 실은 제일 은행에서 매번 기분 나쁜 게 네. 아니 만 원을 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보냈을 뿐인데 500원을 떼어가면 어쩌냐. 연 5% 5%를 이제 그런 건데 그 왜 이렇게 송금 수수료를 왜 이렇게 받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행들이 그냥 정한 건데 은행들도 원가가 듭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원가가 이 금융결제원의 그 송금 시스템 운영하는 원가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한 건당 500원이 누가 정한 거냐? 그건 아니고 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의 이 송금 시스템 운영비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쭉 하고 나서 정산해서 얼마씩 내셔 이렇게 은행한테 고지서 나오고 은행들은 야 이 고지서 이거 내려면 야 건당 얼마나 받아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한 거죠, 그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많으면 남기도 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거꾸로 예를 들면 1년에 은행 그 우리 계좌 사이에 송금을 거의 안 해. 그래서 한 10건밖에 안 했어요, 1년에. 그런데도 금융결제원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 거야. 컴퓨터 굴리고 1000억 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전체 1년 예산이 그거보다 더 되죠. 더죠. 그러면 1000억 들었다고 쳐요. 그럼 은행이 10개라고 치면 최소한 100억씩은 내야 되는 거예요. 100억씩 냈는데 우리는 수수료 얼마 들어왔냐? 그러면 10건 했으니까 5000원 들어왔는데? 이런 일도 극단적으로는 벌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에이. 생길 순 없지만. 예. 어쨌든. 어쨌든 그런 비용이군요. 그 수수료를 내는 게. 네. 금융결제원이 돈을 좀 아껴주셔야 우리가 건당 300원 이렇게 좀 싸지겠네요. 송금 수수료가. 저희는 진짜 원가만 받습니다. 비영리 법인입니다. 저희는 마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상 네. 돈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알겠습니다.
금융결제원 직원이면 은행에서 뭘 잘해주는 게 있을까요? 야, 금융결제원 직원은 어? 우리가 뭐,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 다 대부분 전산 직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한 700명 되는데요. 네. 반 정도는 전산 쪽. 저희가 이제 전산하려면 그런 예.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유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 또 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회사 측 뭐 매니지먼트 쪽 하는 그런 분들 반대고 왜냐하면 또 은행들하고 같이 코웍할 게 많아요. 사업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오픈뱅킹 한다. 그럼 오픈뱅킹 전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같이 설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신한은행 앱으로 들어가도 국민은행 돈 다 보이고 하는 그 오픈뱅킹이 네, 네. 금융결제원에서 해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오, 의외로 많은 걸 하시네요.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 화폐 이런 것도 금융결제원 연관돼 있죠? 예, 그런 것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또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 뭐 특히 뭐 중앙은행이 CBDC를 도입한다든가 그러면 저희한테는 예. 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청산결제 또 여기서 해야지. 거기서 청산결제 해야 되니까. 뭐 할 수 있으면 또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이 중개 기능이란 게 또 약화될 수도 있거든요. 뭐 네. 그 저 CBDC란 게 은행권에도 충격을 주겠지만 결제원에도 또 주는 충격이 또 그못지 않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등등을 저희들은 또 미래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화폐 네. 이런 부분이 또 앞으로 그 굉장히 유행하게 될 거면 우리는 과연 그러면 지금은 은행 예금 중심의 화폐인데 네. 그럼 앞으로 어떤 변신을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발행한 뭐 조폐공사가 찍은 지폐를 주로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은행들 통해서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아마도 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스스로 페이를 만들어낼 것이고 네. 스스로 포인트 충전해서 쓰세요 할 것이고 그게 사실 돈이지 뭐예요. 그렇죠. 이번에 머지 포인트가 그거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막 생길 텐데 그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일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소비자 보호 장치가 중요하죠. 그죠? 이번에 확실히 느꼈죠. 네. 이번에 확실히.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급 수단, 즉 결제 수단 이런 것들은 얼마나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까 그런 네, 걸로 네.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왔어요. 네, 가만 생각하면 우리 옛날에 뭐 물물 교환도 있었고 네, 네. 상품화폐도 있었고 네. 그다음 금속화폐 있고 종이화폐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네. 다 혁신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산물이거든요. 네. 최근의 혁신의 과정은 저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머니 무슨 땡땡페이 어떻게 보면 뭐 전자상품권 이런 것도 그 큰 어떤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CBDC다 네.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게 할 것이냐 라는 걸 갖다 고민해야 될 때고 그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유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금융권의 인프라 예. 즉 유통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산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면 유동성을 공급할 예. 것이냐가 될 예. 수도 있고 예. 어떻게 하면 계좌를 어떻게 가지게 할 것이냐 요번에 보면은 뭐 종합지급 결제업이라는 것도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예. 전자금융거래법에 그런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즉 혁신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그다음 또 하나는 혁신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잘 해줄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탁하게 한다든가 그럼. 청산을 어떻게 하게 한다든가 또는 은행처럼 예금자 보호 제도를 갖다 도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부분이 지급결제 분야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직 제도가 못 따라오고 있는 거네요. 지금 막 아직은 지급결제 분야에는 제도가 지금 민간의 혁신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지 포인트는 왜 못 봤을까요? 우리 이제 다 이제 다 민간인이니까 그래도 당국에 계셨던 원장님이 일단 왜 못 봤을까 이거? 일단 이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규제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했어야죠. 이제 물론. 은행 같으면 꼼꼼하게 규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과연 인가 대상이야? 일단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게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 즉 이렇게 막 어떤 거는 규제를 회피하는 거, 즉 이게 상품권인지 아니면 저 선불업자인지 잘 몰라서 처음에 애매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 쪽에서는 희한하게 하이브리드형 상품이 나온 건데 따지고 보면 요 부분을 이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쪽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좀 우리 거 아닌 길 바라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모든 걸 다 규제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왜냐하면 규제 시작하면 막 민원 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규제 틀 속에서 안 보려고 했던 경향은 있을 거예요. 그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탄력적으로 인가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마 국회에서 또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참 저는 근데 공무원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 거 아니라고 하고. 그건 이해가 되거든요. 나는 혼내잖아요. 귀찮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고는 이해가 돼. 예를 들면 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서로 딱 나와버리 있어서 도둑이 절로 넘어가면 안 잡잖아요. 그 이해가 되는 오히려 되는데 또 어디는 서로 자기 거라고 해요. 내 영역이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보통 어떤 건 내 거를 하고 싶고 어떤 건 내 거 아니고 싶은 걸까 그게 뭐 성과가 날 것 같은 건 내 걸로 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잘해봐야 귀찮기만 하고. 자꾸 욕만 먹을 것 같은 건 내가 아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모르겠다. 근데 성과가 나는 것도 별로 없잖아. 예를 들면 뭐 지급결제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근데 하는 줄도 몰랐잖아 우리가.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걸 했을 때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장점도 있겠지만 비난의 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럼 법에 있느냐? 공무원이 법 없이 야 법에도 없는 걸 갖다가 니네들이 만들어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러지 포인트도 공무원분들이 사실 욕도 많이 먹잖아요. 뭐 아니 잘해도 하고는 쉽지만 분명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서서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규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일반적으로 머지 포인트가 없다면 함부로 규제하지 말아라.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 부분. 원장님 나오신 게 제가 최근에 궁금했던 갑자기 생각났는데 대출 비교 서비스 있잖아요. 은행들이 한다는 그것도 원장님 그 금융결제원하고 관련돼 있는.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인프라를 이제 정보를 갖다 저희들이 그걸 모아서 그걸 이제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이라든가 인프라를 운영한다는 기관에 정보를 제공을 해 주는 중개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인프라를 만들어서 인프라를 우리 만들어서. 인프라 쓰면 요 은행 거 요 은행 거 다 대출 비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플랫폼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그 플랫폼을 하겠다는 사업자한테 정보를 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뜻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예, 또 은행들은 또 이게 또 걱정이 갑자기 덜컥 되기도 할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당국이 뭐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또 뭐 장단점을 다시 한번 비교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빨리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대출만 하네. 요즘 대출 때문에 하도 다들 예민하니까 비교라도 좀 쉽게 해줘야지 빨리. 어디 요즘은 대출 해주면 받아야죠. 어디 가면 비교. 감사합니다. 해주는 게 특혜인데. 다른 원장님 말씀도 안 해주셨지만 사실은 우리 그 신용카드 음식점에서 신용카드 찍 긁으면 찌릭찌릭찌릭찌릭해서 영수증 찍 나오는 그 기계 있죠. 그거 이제 신용카드 정보를 하는 거? 이제 그 신용카드 회사들마다 쭉 뿌려주는 건데 이제 벤 사업자라고 그렇죠. 하죠. 그것도 금융결제원이. 그것도 금융결제원. 저희가 이제 그 수익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그 밴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밴 업계에서 시장 그 점유율은 굉장히 얼마 안 됩니다. 저희가 뭐 큰 업체는 아니고요, 조그만 업체인데 뭐 저희가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갖다가 네. 만든다라는 네.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 뛰어 시작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업자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네. 그런 영업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민간에서는 왜 그런 걸 왜 우리 영역인데 하냐고 또 그런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연역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셨다는 먼저 한 거죠. 이제 물론 뭐 저희가 제일 먼저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먼저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결제원에서 하고 있는 지급 청산 결제 네. 업무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네요. 그러니까 은행들끼리 막 열심히 송금하고 돈 보내고 하지만 그거 다 이제 모아서 정산하고 마지막에 돈 서로 딱 교환하고 하는 일을 매일 밤 하는데 그게 금융결제원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다. 밤에 안 되면 금융결제원이 지금 또 뭐라고 12시 넘어서 했구나. 12시 반까지 왜 뭐 좀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그게 금융결제원 때문이다. 여기서 항의하자 하는 거고 앞으로는 돈이 오고 가는 게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IT 회사, 서비스 회사들도 스스로 돈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 결제하고 있으니 네, 네, 네. 그것도 이제 돈처럼 보고 관리, 감독, 규제 내지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것까지 하느냐를 놓고 지금 무슨 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란이 네. 되고 있다. 네. 또 그거를 이제 어디까지 열어보느냐를 두고 아까 한국은행 입장 다르고 금융당국 네, 입장 네. 다르고 약간 그러고 있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는데 이해가 되네요. 이해됐어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항상 지급 결제 관련 되게 복잡하잖아요. 뒤에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렵고 재미없으니까 좀 많이 나가신 것 같긴 한데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어디 가서 이거 아는 척하기 진짜 좋아요. 예, 오늘 금융결제원의 김학수 원장님 안 나오시려고 했다가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